예, 11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원래 금요일은 사실 오후가 안 그래도 조금 부담이 되는 그 계절 시기적 요인이 있죠. 그런데다가 미국 주가 하락했고 뭐 우려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밀려서요. 걱정도 되고 전략을 좀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두 분께 그런 궁금증들을 여쭤보도록 할게요.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님, 또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러게요. 기분 좋게 한 주를 끝내야 되는데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1% 넘게 밀려가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체크포인트 내보겠습니다. 터닝포인트. 첫 번째는요. 네. 결국은 이제 주가가 좀 조정 압박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를 원래 연초 기억하면 시장에서 6번 내릴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지금 3번으로 줄었는데 3번도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 그다음에 지정학적 우려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아침에 김성훈 대표님 방송 시작하면서 질문이 조정폭이 얼마나 될까? 개인적인 질문이다 하고 좀 자막을 뽑았던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숫자를 얘기하면은 리스크가 더 커지기 때문에 숫자 말씀하시라는 건 아니고 네. 조정의 양상이 어떻게 하셨다는 조정의 양상은 네.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국내 증시의 상승폭에 대한 일부 이제 되돌림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의 반도체 순매수 행렬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자체가 올해 스탠스의 방향을 이미 말해줬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우리 연은 총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정체가 되면은 연말까지 또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5.25에서 이제 5.5 정도로 유지를 계속 장기간 해야 된다라고 밝힌 게 카시카리 매파죠 오늘.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3월 21일 날 갭상승한 이후로 이 갭을 일단 오늘 좀 어느 정도 메꾸는 상황인데 네. 일단 앞서서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이제 고대역폭 HBM이죠. 우리가 그리고 서버 SSD 가격이 삼성에서 지금 한 25% 정도 상승했고 그동안에 부진했던 이제 레거시 D램도 1분기에 한 뭐 10% 정도 상승을 했고 1월하고 2월은 이제 우리가 부합은 했지만 2분기도 아마 8% 정도 상승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으로 간다면 삼성전자의 2분기, 3분기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계속 밝다. 그리고 이제 3분기 쪽으로 간다면 HBM3E에 대한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국인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14조 매수했던 게 이번에 1, 2, 3월 달에 그 14조, 15조 사이를 이제 이 1분기만에 매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믿을 거는 반도체고 사실 이제 우리가 반도체와 투탑으로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업종인데 이 테슬라가 인도량이 이제 예상보다 감소가 이어지면서 자동차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일부 존재하기 때문에 믿을 건 반도체지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상향이라든가 국내 증시가 멀티플이 올해 이제 한 11배 수준 작년에도 이제 고점 11배 수준이었지만 이 멀티플을 상향할 수 있다는 삼성전자로 인해서 네. 상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 내놓고요.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싸다. 알겠습니다. 네. 주가가 조금 조정의 폭이 조정이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여쭤봤는데 김성훈 대표님께서는 삼성전자 실적 못 봤어요? 계속 긍정적인 뷰를 유지하시니까 제가 뭐 그걸 굳이 꺾거나 다시 질문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차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제 조정 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근데 코스피하고 코스닥은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전지의 조정폭이 워낙 크고 또 시총의 그러니까 2차전지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총 비중이 크기 때문에 현재 지금 김성훈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네. 테슬라의 부진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의 조정이 커졌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변동성이 그러니까 네. 코스피는 네. 코스닥은 변동성이 좀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 정도다. 왜냐하면 코스피에서 김성훈 대표님과 동일한 게 반도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네. 반도체가 이 정도라면 이거는 뭐 쉬어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이제 6월 달에는 없을 것 같고 9월 달에 하게 된다면 많아 두 번 정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자제분들 지금 제 우리 아들을 보는 것 같은데 택배가 5시에 온다고 그랬다가
지금 택배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뭐 있는 대로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에 지금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봐요. 결국 택배는 오긴 올 겁니다. 9시에 오던 8시에 오던 택배가 오긴 올 텐데 그게 이제 자꾸 처음에는 5시에 옵니다라고 했다가 6시에 옵니다, 7시에 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딱 정해놓고 그게 이제 자꾸 뒤를 밀면 지치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대세는 미국의 이제 대선 앞두고서 9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한번 해야 된다. 그래야 바이든 쪽에 좀 유리하다. 과거에 이제 금리 하락기 여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좀 보긴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 우리가 쉬어가는 정도지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단지 이제 또 대선과 맞물려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성이 있죠. 전기차는 중국에서 만들게 한다. 이러면서 이제 모든 보조금 폐지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도 코스피와 코스닥은 색깔을 달리할 가능성이 지금부터 농후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미국이 특별히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막판에 확 끌어내렸고요. 그거는 이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란이 지금 또 이스라엘하고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이란이 뭐나 터뜨릴 거거든요. 그런 우려들도 지금 지정학적 우려도 반영됐는데 지금 두 분의 시각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그런 추세적인 상승세를 이제 꺾였다, 훼손됐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죠? 그런 상승 속에서의 모색, 이렇게 정리를 시작 얘기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터닝포인트 그러면 볼게요. 이제 섹터 얘기로 들어가나요? 네, 삼성전자, 그러게요. 1분기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오늘이야 사실은, 삼성전자 좋은 실적 나온 날 주가 급등하진 않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1% 하락이니까 좀 조정 권역인데, 그러면 반도체 주식은 여전히 지금 뭐 조정받을 때가 차영주 위원님, 기회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이제 매출은 기대치보다 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네.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게 OP 마진이 거의 10% 육박하는 9%대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네. 중요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매출이 조금 살아나는 거죠. 이제 기대치보다 조금 좋지만 이제 이 매출과 영업이익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매출보다는 이익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는 이익보다는 매출이 중요하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이 중요한 단계에서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이 10%에 가깝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여러분들 그 한번 좀 의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영업이익률이 5% 이상 되는 기업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특히 네. 10% 넘어가는 것은 뭐 몇백 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그것도 아주 낮은 숫자인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 OP 마진을 냈다. 현대차 같은 경우 거의 OP 마진 10% 돼가지고 주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 정리하자면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7만 전자서부터 8만 전자까지 올라왔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오늘 이벤트 드리븐으로 조금 이제 단기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충분히 매물 때, 개인 매물 때인 9만 전자를 뚫어주는 모습들은 뭐 이거는 뭐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서 점심시간에 매니저들끼리 모이게 되면 삼성전자 샀어? 아직 안 샀는데 그럼 닥치고 사라는 분위기랍니다. 왜냐하면 매니저들은 그 안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지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지수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사실 뭐 그 전략이 반도체를 좋게 봐도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김성훈 대표님. 그러니까 HBM은 사실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좀 쉬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의 그 이 밸류체인들, 그죠? 네, 그쪽 기업들이 강하고요. 유리기판? 이런 쪽도 계속 돌아요. 반도체 뭐 좋게 보시냐고 하면 그럴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니까 그 가운데 네. 좀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HBM을 필두로 해서 네. 최근에 풀 패키징 관련주인 하나 마이크론도 그러니까요. 어제 급등세를 네. 보였고 거기에서 이제 연관돼서 유리기판에 대한 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가 인공지능 AI에 대한 빠른 확산세와 더불어서 이제 처리량이 급수적으로 늘면서 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풀 패키징 작업에서 유리 기판 우리가 그전에는 녹색 그 FPCB 기판이었다면 플라스틱 유리 네, 네 맞습니다. FPCB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유리 기판 같은 경우는 가공성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전력 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이 하나의 기판 위에 서로 다른 칩을 붙여도 전력 손실에 대한 로스가 적거나 그리고 수충이나 뒤틀림 원체 강하기 때문에 수충이나 뒤틀림이 이제 어느 정도 그 감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핵심 종목들 필 옵틱스라든가 HB 테크놀로지 YC캠의 주가 흐름을 보면 바닥권, 진바닥에서 거의 4배 이상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다 적자에 속하는 기업들이기 네, 네. 때문에 충분히 이제 긍정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2026년에 인텔, 엔비디아, AMD, 삼성전자를 비롯해서요. 이런 컴퓨팅 업체들이 유리기판을 빠르게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고 애플도 삼성전자와 협력을 구축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그 기술력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을 그래도 좀 선별해보자면 예. 상승폭이 일단 덜하고 주가의 그런 펀더멘탈이 조금 탄탄한 SKC. SKC 같은 경우는 유리기판 양산이 돌입해서 내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 상용화를 시킨다는 예정입니다. 네, 자회사가. 그리고 일단 그 HB 테크놀로지는 검사 장비 세대를 이미 납품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양산이라든가 상용화에 좀 앞서 있는 종목들에 대한 포인트만 잡아서 우리가 또 신규 진입을 할 거면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너무 큽니다. 예, 오늘 진입하게 되면 다음 날 주가가 눌릴 때 손해를 봤다가 다시 우리가 매수가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폭이 있을 때 충분히 우리가 여유를 갖고 매수에 또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판단. 네. 시장이나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이면서도 디테일하게 보면 네, 또 좀 차분한 전략을 주셨습니다.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반도체는 뭐 매일 저희 그 터닝포인트의 주제로 포함이 되는 섹터입니다. 다음은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세 번째는요. 예, 국제 유가 급등에 정유가스주, 에너지주 트레이딩 해볼까. 사실은 국제 지정학적으로 이제 불안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이 어디를 때릴지 긴장하고 있으면 국제 유가나 이럴 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원유 이런 미국에 상장된 ETF 이런 걸 사면 좋아요. 그런데 미국에 지금 세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원유나 이런 ETF는 팔 때 매도 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돼요. 아니 이익의 10%가 아니라 매도 금액의 10%를 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국내 정유주, 에너지주 조금 오른 듯하긴 한데 연속성이 있을까? 김성훈 대표님 전략 좀 주세요. 네, 일단 가장 크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이 정유주에는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보는데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최근 들어서 우리가 엔비디아와 뭐 기타 SK 하이닉스를 비교하고 테슬라와 2차 전지를 비교했듯이 미국의 이 선단 우리가 정유주 쪽을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가 쉐브론이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메르선 페르로리엄이나 배럴 에너지 등이 YTD 기준으로 보니까 주가 상승률이 거의 이제 30% 정도를 육박했는데 YTD는 연초 기준으로 네, 연초 기준. 네, 연간 상승률. 네, 네, 연초 기준으로죠. 그리고 S&P의 주가 상승률을 다들 넘어섰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제 속하는 이제 퍼스트 솔라라든가 베르타스 이런 종목들은 뭐 보합 정도를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사실은 어느 때보다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률이 빠르게 속도가 증가되고 있고 일전 전환 의지가 강한 것에 비하면은 우리가 에너지들의 상승폭이 좀 더 컸다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정제 마진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배럴당 뭐 $7에서 $8까지 정제 마진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유 가격에서 운송비라든가 우리가 운용비를 뺀 값을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데 정제 마진은 손익분기점이 $5인데 지금 뭐 $8까지 육박했으니까 국내 우리 정유사들도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 우리가 이 원유를 구입해서 이거 제품으로 이제 출하되기까지 뭐 일단 재고 우리가 마진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4분기 우리가 SK 하이닉스라든가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 SOE를 보자면은 적자에서 1분기 4천억대 흑자 예상까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주가 흐름을 보면은 YTD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에너지주들은 30% 상승 여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10%대 내외로 상승폭이 아주 부진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정유주들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가스주들은 사실 우리가 주가 흐름과 이런 호재성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고 둔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스주보다는 정유주 쪽을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GS 같은 경우는 우리가 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상퍼에서는 5배 이하로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GS를 일단 수혜 탑픽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주 전략이었고요. 다음 또 부지런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터닝 포인트는요. 네. 전력 기기주, 뭐 수요 폭
폭발, 폭증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데, 근데 오늘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전력기기 변압기보다도 오늘은 이제 전선 관련주가 강합니다. 그렇죠? LS 일렉트릭. 그러니까 이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런 영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과 전선주, 이렇게 좀 함께 두 가지 전략을 차영주 의원님 주세요. 예, 그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게 이제 인기를 끄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관심을 끄느냐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산업의 트렌드를 읽어내는 네. 것이 주식 시장을 앞서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리면서 하이닉스 놓치지 마십시오, 한미반도체 놓치지 마십시오 라고 했었던 것들이 지금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하는 기업들은 도태가 됩니다.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기업과 돈을 벌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옥석 가리기가 내년부터 심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업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320조를 투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이렇게 투자된 것들을 잭슨 황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지금 물론 그래서 저전력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앞으로의 미래고 지금 당장 전력이 부족하다.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의 인프라가 너무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이루어야 된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 지금 제가 HBM과 전력기기 인프라의 공통점 뭐냐면 B2B 시장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애플이라든지 그렇죠. 테슬라가 지금 부진한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MTN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테슬라랑 애플은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어야 돼요. 하지만 B2B는 이거는 기업과 그 정부가 지갑을 여는 거고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지금 일단 1순위로 보고요.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우리가 GPU하고 HBM인 것처럼 전력기기가 따라오면 전선이 따라와야죠. 전선이 그렇죠. 따라와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이제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은 놓치시면 안 된다. 많이 올랐는데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닉스랑 똑같습니다. 밀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그 대신 스탑로스를 걸고 들어가는 전략을 아니면 요즘 또 유행하는 또 짤이 있더라고요. 껄껄껄. 처음에 올라갈 때 살 걸, 그때 살 걸, 그때 살 걸. 근데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한 30년 있으니까 30년 전에도 저는 껄껄껄 했고요. 지금도 껄껄껄 해요. 그런데 이 껄껄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스탑로스를 걸고 이 트렌드에 합류할 것인가를 보고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다라면 계속해서 지켜만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기기와 관련된 이야기, 예, 트렌드를 이해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터닝포인트는 종목 이야기죠. 네. 오후장 보면서 또 다음 주 공략해 볼 만한 기업입니다. 김성훈 대표님 관심목 듣기 전에 지난 8일, 3월 8일이면 조금 시간 됐군요. PSK를 그때 말씀하셨는데 잘 가고 있어서 잠깐 점검해 주시고 오늘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PSK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정에서 감광액 제거 장비로서의 이제 글로벌리 1위 기업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뭐 테크잉을 비롯해서 뭐 하나 마이크론까지 글로벌리 1위 기업에 대한 수급이 뭐 패시브 자금을 비롯해서 굉장히 좀 급속도로 유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제 PSK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PSK 홀딩스를 공략주로 우연히 들고 나왔는데 네. PSK가 이제 그 지주사격, 홀딩스가 지주사격이고 PSK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공정 장비를 이제 분할을 한 겁니다. 근데 또 긍정적인 게 PSK 같은 경우는 이제 베베러치라고 해가지고 웨이퍼 가장자리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기술을 국산화해서 시장의 양산화를 계획하고 있는 아주 긍정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더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상대적으로 PSK 홀딩스가 PSK가 상승할 때 좀 쉬었거든요. 그래서 후공정 HBM은 계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PSK 홀딩스는 TSV 공정에서 나오는 이 파티클 제거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YOY 성장률 예상치가 이제 우리가 한 70% 정도 매출 성장률이 올해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수준에서 어저께 좀 상승폭이 있었지만 오늘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가져도 될 만하고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 중에는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서 예. 예, PSK 홀딩스 목표 주가는 5만 2천 원 손절가 4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주가는 4만 5천 원 수준이고요. 타겟팅은 5만 2천 주셨습니다. 장주 의원님, 네. 뭐 오늘 오후장도 뭐 트레이딩이 있겠지만 결국 이제 다음 주를 보면서 어떤 섹터냐 이제 종목 전략을 짜야 될 텐데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 종목 얘기해 주세요. 예, 저는 지금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중동발 수주 소식 이후에 네. 대량 거래량하고 이제 지금 그 정도 가격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굉장히 차트가 움직일 만한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유가가 그렇죠.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유가 수혜주다라고 해서 이제 정유, 가스주들이 움직이는 건데, 저는 오히려 중동 플랜트주들을 봐야 된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네옴시티 같은 경우, 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분 포인트가 80달러인데, 이쪽에 대한 막대한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본다라면, 우리 중동 쪽에서, 방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플랜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 늘어날 거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중동 지역은 미래에 대한 먹거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는 언젠간 고갈될 것이고 언제까지 석유 파서 장사할 것이냐. 그래서 네옴시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하는 것들이 각 지역에 이제 플랜트 공장을 지어서 우리가 원유를 채굴해서 직접 그 화학 제품을 만들어 팔자. 이러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그 메커니즘에 있는 것들, 이 산업을 일단 저는 트렌드라고 보고요. 일단 선호주로서는 다음 주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건 삼성 엔지니어링. 지금 이제 우리가 또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가 강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이제 플랜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우리가 피팅밸브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팅밸브 같은 경우 우리가 조선업 쪽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중에 이제 수주 이후에 이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움직인다면, 원래 그 우리가 플랜트 쪽에 피팅밸브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50% 이상 들어가니까 그런 쪽들은 추후에 공략하는 것도 좋다. 다음 주에는 일단 저는 삼성 엔지니어링 중심으로 이쪽을 좀 관심 있게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오후장을 준비하면서 시장 상황 점검해봤고요. 전략과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KM 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그리고 MTN 차영주 전문위원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